존경하는 순천 해룡신대 상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일 전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안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심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구 획정이 해룡 신대 상삼의 발전에 전화위복이 되었노라, 더 좋은 일꾼을 부릴 기회가 되었노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교육, 환경, 농업 등 현안을 해결하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해룡 신대 상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광양 곡성 구례의 대표자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역민과 친밀한 소통으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 군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을 놓고 국가번영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서민이 잘 사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순천, 해룡, 신대, 삼상의 주민 후보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